신해철의 블랙박스 리뷰 강홍주 PD, 정민용 PD님.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정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정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른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른쪽. 네,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시사 교양 프로그램 1위입니다. 왼쪽 한번 부탁드릴게요. 왼쪽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상패와 꽃다발 드시고요. 짧게 한번 사진 촬영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패와 꽃다발 드시고, 네, 정면 한번 봐주시고요. 정면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오른쪽 바로 봐주시겠습니다. 네, 왼쪽도 바로 봐주시겠습니다. 왼쪽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아, 제가 들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운전자로서 저도 굉장히 재미있게 보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2023년도 가장 영향력 있는 시사 교양 프로그램 1위 선정이 되셨는데요. 네.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상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연출을 맡고 있는 강홍주 PD입니다. 먼저 저희가 방송을 시작한 지 작년 9월에 해서 한 7개월 정도 됐는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저희 연출을 맡게 해주신 민철기 CP님과 저희 JTBC 본사 식구들, 또 네카 PD 식구들, 저 작가님들 모두와 이 영광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뭐 한문철 변호사님을 비롯한 저희 출연자 모두에게 주시는 상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유익한 정보, 또 공감할 수 있는 사연과 더 공익적인 내용을 담아서 여러분들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청자 제보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인 만큼 앞으로도 많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앞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뭐 네. 연출을 맡고 있는 정민용 PD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상을 수상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잘하라는 의미로 주시는 상으로 알고 더욱더 이제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마도 방송의 순기능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많은 운전자분들에게 정보도 주지만 또 경각심을 또 일깨워주기도 하거든요. 대한민국의 많은 운전자분들께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대한민국 이제 운전하시는 운전자 여러분들 항상 안전운전 해주시고요. 그리고 교통사고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저희 JTBC 함블리에서는 다양한 교통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는 마무리하겠고요. 저희는 또 시상식장 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남자 아이돌 라이징